이광재 전 의원의 강원도지사 출마로 지난해 보궐선거가 치러진 원주 갑 선거구. 원주시 선거구가 분리된 19대 총선 이후 보수 진영이 세 번의 승리를 가져갔지만 이광재 의원의 지역구였던 만큼 도내에선 진보 성향이 비교적 센 지역입니다. 그만큼 이번 총선에서 수성과 탈환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. 국민의힘에선 강원도당 위원장인 박정화 의원의 단독 출마가 굳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재도전에 나섰고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에 도전장을 내면서 박 의원과 원 전 시장의 재매치가 성사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재선에 나서는 박정화 의원은 짧은 시간이지만 수석 대변인을 맡으며 당내 입지를 다졌고 반도체 교육센터 등 지역 예산 확보에 힘썼다며 정부와 강원도, 원주시를 잇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우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원주가 진짜 더 큰 변화 그리고 강원도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에게 기회를 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서력전에 나선 원창묵 전 원주시장은 선거 패배로 공백을 가진 기간 되려 지역을 더 깊이 알게 됐다며 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규모 국책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도시 전문가임을 강조했습니다. 시장 업무 수행하면서 시장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힌 사업들 구상했던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국회에 가서 더 크게 완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. 이에 도전장을 낸 정치 신인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고 얼굴 알리기에 속도를 냈습니다. 임무를 바꿔야 정권 심판도 하고 선거도 이길 수 있다며 첨단 의료 복합단지와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라는 두 가지 공약을 내놨습니다. 원주는 임무를 바꿔야 합니다. 그래야 새로운 정치도 할 수 있고 원주의 활력도 찾을 수 있습니다. 대통령한테 인정받은 제가 원주를 싹 바꾸겠습니다. 신당 창당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원주 갑 선거구는 2년 전 보궐선거의 리턴 매치가 되거나 민주당 후보만 바뀌는 수준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.